뭐 문법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라는 게 사실은 뭐다 합쳐져 있는 거지만 영어가 뭐뭐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실 뭐 내가 만약 여러분 만약 미국에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쓰고 살게 될 건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필리핀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면서 살겠죠. 이렇게 머리 터지게 영어를 안 배워도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원어민으로서 영어를 배우게 된다면 당연히 뭐두살때 엄마 이렇게 칠판 엄마가 집에서 칠판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너 문법 가르쳐줄 테니까 문법 배우고 너 이거 단어 외워야 돼 하면서 3살짜리한테 단어 외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영어라는 전체적인 이 학습을 할때뭐 문법으로 나뉘고 어휘로 나뉘고 뭐 읽기, 독해, 듣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로서 배우게 되니까 그런 거고 내가 어떤 뭐 문법적 학습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장을 보고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이 뭔가 뭐 시제가 뭐다 뭐 무슨 동사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조동사인지 현재 완료 시제인지 과거 완료 시제인지 뭐 진행형 시제인지 뭔지 무슨 시제다 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단수다 복수다 뭐 여기 관계사 절이 있네 뭐 여기에 뭐 전치사 구가 있네 뭐 이런 것들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막 망망대해 둥둥 떠가지고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곳의 주소가 무엇인지. 선생님, 뭐, 문법에 주소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할 때가 있죠. 어떤 문장, 문법 문제 풀이하면서, 아, 이 문법 뭐 가지고 문제 낸 거야? 제목 붙일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관계대명사네. 뭐,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 쓸 자리인지, 관계부사 쓸 자리인지 물어보는 문제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문법의 주소가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 단어만 쭉 늘어놓는다고 문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놔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자 이걸 이 파트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문장을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뭐 한다니까 한 덩어리 취급하고 뭐 여기까지는 무엇 여기는 왜 여기는 뭐 언제 뭐 이거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네 뭐 형용사 덩어리 어떤 시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유닛 1에서는 구라는 걸 했어요. 구 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 뭐라고 말을 시작했냐. 갑자기 뭐 건물을 짓는데 벽돌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 했어요. 벽돌은 재료예요. 그 벽돌을 가지고 여기다가 막이이 장소에다가 벽돌을 막 깔았어. 그러면 바닥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뭐 이거 만드는데 내가 벽돌이라는 재료를 썼어. 그럼 역할은 벽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벽은 역할이라고 그랬고 벽돌은 재료라고 그랬어요. 그걸 갑자기 왜 얘기를 했었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말들은 재료에 대한 얘기였고 얘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드디어 벽돌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드디어 얘가 어떤 역할을 여기다가 벽돌을 갖다 놓으면 얘가 역할을 하잖아. 벽이라는 역할, 바닥이라는 역할. 그러니까 그 재료들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그 재료가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니 목적어니 뭐 수식어니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구는 만드는 방법 재료에 따라서 전치사 구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고요. 투 부정사 구라는 것도 있고 현재 분사 구라는 것도 있고 동명사 구 선생님 동명사 하면 여러분들 뭘 해서 ing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구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 전치사 구인데 뭐 뒤에서 앞으로 뭐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해서 in the room을 보고 재료는 전치사 구인데 하는 일은 the boy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절로 넘어왔어요. 절도 구하고 공통점은 전부 다 이렇게 끊어읽기 했을 때뭐 이렇게 끊기든지 이렇게 끊기든지 한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끊긴다라는 얘기는 명사 절이거나 아니면 부사 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에 대한 대답이네.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 절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비록 뭐뭐이지만 만약 뭐뭐 한다면 뭐 조건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부사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끊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절인데 형용사절을 우리가 모아놓고 빡세게 한번 배웠어.
한 챕터가 다 형용사절에 대해서 배웠어. 그게 바로 뭐였냐? 관계사절이었죠. 관계사절. 지금부터 어떠시 시작하는데 뭐 대시나 후나 위치나 웬이나 웨어나 뭐 이런 걸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걔들이 형용사절이었습니다. 자, 구와 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절이라는 건 영어에서 절은 뭐로 시작되나? 우리가 접속사라고 불리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뭐 because가 딱 붙어 있어. 어,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무슨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겠네. 뒤에 주어 동사가 있네. 그러니까 절이네. 그런 식으로 뭐 대시 왔다. 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겉만 드는 대신이 그 명사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거 몰랐어. 안 넘기는 거죠. 뭐 그네 엄마가 요 배우 여섯 따라 뭐 명사 절이네. 절은 절의 특징은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불리는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들 뭐 because나 뭐 또는 뭐 that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죠. 여기도 쭉 보면 우리가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한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딱 티가 나죠. 끊기 전에 before 뭐 자꾸 이제 끊어 이렇게 하다 보면 before 나오면 그 앞에서 끊어버려요. 당연할 테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접속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설명하면 되겠죠. 위에는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절 close라고 하는데요, 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면서까지를 제가 설명한 버전으로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 절이라고 얘기한다. 단위라는 게 뭐 단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자꾸 잘랐을 때 잘리는 덩어리를 단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이 하나 보이고 있죠. I can't believe 이신 거죠. 이거 안만 길어봤죠. 나 그거 못 믿겠는데 that he's only 17 그가 꼴랑 17살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을 못 믿겠다. 그게 17밖에 안 됐어? 나 그거 못 믿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that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that이 뭐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8가지 that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얘는 세 번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고 여기서 이제 이 that의 특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냐? 겉 만드는 that이 무슨 어를 끌고 다니면 이게 목적어라는 역할을 하죠. 목적어를 끌고 다닐 때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왜 자꾸 알려주느냐? 시험 문제 다음 밑줄 친 대 중에 생략할 수 있는 데과 생략할 수 없는 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생략할 수 있는 데는 이와 같이 목적으로 사용된 것 만드는 데 이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데도 생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I like that 할 때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I like 이러면 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hen the family came here from Russia, they were penniless. They were penniless.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버전으로 바꾸면 이거는 이런 의미죠. Poor 됐습니까? 자, penn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penny는 영국 돈의 단위예요. 영국 돈의 단위. 미국 돈의 단위는 dollar 이런 게 있죠. 뭐 달러보다 더 작은 단위는 cent 이런 게 있는데 영국 돈은 작은 단위가 펜이고 그거보다 큰 단위면 파운드라 그러죠. 영국의 달러에 해당된 건 파운드고 영국의 센트에 해당된 게 펜인데요. 이거 페니리스니까 1페니도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땡전 한 푼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전체 문장 해석을 해보면 그 가족이 자 이게 없으면 얘를 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없으면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물론 뒤에 문장하고 붙일 수는 없지만 얘가 없는 순간이라고 하면 얘 문법적으로 뭐가 없어지는 순간 접속사가 없어지는 순간 두 문장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죠.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쉼표가 있고 문장이 이 문장에 연결된 겁니다. 접속사가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없으면 이거 그냥 문장이야. 그 가족이 여기에 어디서 왔다? 러시아에서 여기 왔다는 얘기죠. 그 가족은 뭐 어디 출신인데 러시아 출신인데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말고 딴 데 왔나 봐요. 여기에 왔다는데 얘가 붙는 순간 그러니까 접속사란 녀석이 하는 역할을 약간 뭐 저렴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의미로 접근한다 그럴까요? 의미로 접근해보면 요게 없을 때는 그 가족이 러시아에서 여기 왔다인데 이 다가 없어지고
왔을 때로 바뀌죠. 러시아에서 여기 왔을 때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다가 없어진, 그러니까 다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문장이 아닌 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일부분이 일부분으로 포함되게 되는데,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되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우리말 해석할 때 왔을 때겠죠. 러시아에서 여기 왔을 때 그들은 땡전 한 푼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 용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 다 라는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들은 땡전 한 푼 없었다 라고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죠. 여기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뭐라 그러냐,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그리고 이 부분을 물어보고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종속절, 딸려있는 절이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절인 거고 여기에 종속절이고요. 주절, 종속절 여기는 여러분들 어디서도 많이 들었었냐면 화법할 때 많이 들었어요. 화법할 때. 그러니까 뭐 그는 말했다, 나는 배고파.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배고팠다라 는 것 했고, 그녀가 말했다 부분을 주절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녀가 배고팠다라 는 것을 종속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요 부분이 웬이 붙는 바람에 왔었다가 왔을 때가 됐고,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좀 더 이제 절인 건 알겠어. 그러면 절인 건 알겠는데 절이란 말에 정보를 더 붙여 보겠습니다. 얘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좀 더 정보를 붙이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부사절에서 주의해야 될 문법은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어요. 자, 대세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갔던 거, 겉 만드는 대세에서 선생님이 깊이 있게 조금 더 얘기한 건,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선생님 왜 자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겉 만드는 대세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뭐 I know he is a police officer. 그럼 이 문장 끊어 읽어보면, 이제 내가 아는데 그가 경찰관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거 여기 뭐가 생략됐네? 그럼 대시 생략됐네. 왜 대시 생략됐냐라고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명사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학교 선생님처럼 설명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인데 그것이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 그러면 목적으로 사용 안 되는 경우도 있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거 It is true that he is a police officer. 뭐다? 사실이다. 뭐가? 그가 경찰관이라는 것은. 그럼 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뭐 리더스 뱅크에 어디에 귀퉁이에 나왔던 문장이다 그럼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보고 뭐 조사해오라 그러냐면, 여기다 미주 걸었고 얘 뭐하는 이신지 물어 조사해오라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막 고민하다가 이 it은 뭐하는 이시다? 가주어 이시다고 가겠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래서 해석이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가 경찰관이라 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관로 안 한 이유가 생략을 못한다. 그럼 생략을 왜 못해? 목적으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 주어로 사용된 거예요. 주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는다. 그 설명을 했던 거고요. 참,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겉 만드는 대세에서 디테일한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디테일한 문법들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지금은 시간의 부사절에서 디테일한 설명하기로 했죠. 자, 이런 문장을 두 개를 합친다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e will arrive. 뭐 벌써 눈치챈 친구도 있을 텐데 Here at 뭐 9. 그 다음에 뭐 9시에 도착했는데 저녁 먹으면 뭐 레이트 디너를 해야 되겠네. 자, 이 두 문장을 합쳐 보겠답니다. 그는 여기에 9시에 도착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늦은 저녁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말로 그가 여기에 9시에 도착할 때 우리는 늦은 저녁을 함께 먹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여기에 9시에 도착할 것이 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그가 여기에 9시에 도착할 때 우리는 늦은 저녁 먹을 거다 라고 할 거니까 지금 내가 주의하라고 하는 문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두 문장 합쳐봐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고 마냐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건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문장이 왜 틀렸냐? 자, 이 부분이 뭐에 대한 대답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you have a late dinner? 라고 묻겠죠. When will you have a late dinner? 너희들 언제 늦은 저녁 먹을 건데? 그랬더니 그가 여기에 9시에 도착할 때 먹을 거라고 했죠.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그걸 보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냐? 이걸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러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고 배웠냐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잘못됐단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여기 9시 도착 아직 9시 안 됐고 그 도착도 안 했어. 그가 9시에 여기 도착하는 건 언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중학교생들한테 중학교 때도 배웠던 문법이고 이걸 많이들 틀렸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문법이 어디에도 등장하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법이 있었죠. 그걸 이제 선생님이 좀 이게 설명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 라면에 윌 넣지 마라 이랬어요. 만약 라면에 윌 넣지 마 그건 조건절에 현재 시제 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에도 보리장머리 없이 뭐 이런 얘기에서 보리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마라 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문법이 시간의 부사절에서 주의해야 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알아둬야 할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너는 뭐냐? 자 그래서 뭐 여기 시간의 부사절 나온 김에 뭐 얘기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건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여기 케임이 과거 이게 좀 뭐 시제일치 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 한 거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대과거라고 배운 적 있죠. 둘 다 과거니까 맞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두 번째 설명 어떤 덩어리는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나 부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의 일부일 뿐 문장 아니다. 이 말이 의미로 얘기하면 절은 뭐뭐 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because가 붙어 있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적인 의미 뭐에 대한 대답만 되고 있다 why에 대한 대답만 하고 있는 거죠. because when이 붙었으면 뭐에 대한 대답의 역할만 하고 있다 when에 대한 대답의 역할만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마침표나 물음표고 완전한 의미 a complete idea를 나타낸다. 그래서 though it was dangerous 양보의 부사절이라면서 배웠죠. 비록 위험했었지만 이거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서는 절대로 complete idea가 아니고 뭐랑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though it was dangerous 비록 위험했지만 파스칼이 뭐했다? 파스칼 사람이 중이겠죠. went 했답니다. 어디로? 앞장서서이 말이죠. ahead with the experiment 뭐와 함께 그 실험과 함께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니까 뭔 소리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갔는데 뭘 가지고 앞장섰냐? 실험을 가지고 앞장섰다는 얘기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파스칼이 어떤 실험에 있어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뭔가 앞서 나가는 진취적인 또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it은 요거 대신 왔겠죠. 비록 실험은 위험했지만 말이죠. 비록 실험이 뭐 위험한 실험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수소 같은 폭발성 물질을 가지고 하는 실험 그런 거 위험했지만 파스칼이라는 과학자가 그 실험에 있어서 앞장서 나갔다. 됐습니까? 남들보다 잘 해 나갔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배웠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문법으로 한번 슬슬 넘어가 볼까요? 얘가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해서 그러면 양보의 부사절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면 되냐면은 얘를 없애고 이 부분을 어떻게 though it was dangerous 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배운 적 있냐면 it being
Dangerous, Pascal went ahead with the experiment. 이렇게 된다는 것도 어디서 배웠어? 자, 이 문법의 주소는 뭡니까? 뭐였습니까? 이건 분사 구문이라는 문법이었죠. 됐습니까? So, it being dangerous, Pascal went ahead with the experiment. 이렇게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서로 어떤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부사절이라고 말하는 순간, 부사절? 그럼 분사구문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분사구문에서 강조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뭐냐?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을 만드는 것 자체는 몇 가지 규칙만 알면 된다. 여기에 it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때 뭐라고 배웠냐? 이거 종속절의 주어라고 그러고 이걸 주절의 주어라고 그러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칼질 뭐 이런 얘기했어. 칼질 몇 번밖에 못 한다? 한 번밖에 못 하겠죠. 얘밖에 안 없어지죠. 얘는 놔둬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문법이 부사절 하는 순간 분사구문이라는 문법도 나 기억나는데 한번 뭐라고 배웠더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두는 게 문법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겠죠. 어쨌든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이걸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가지고는 의미가 전달할 수가 위에 있는 거 가지고 문장에서 저 전체적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의 하고 싶은 말이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뭐도 있어야 되지만 종속절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지 주절이 있어야지 complete idea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만 가지고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을 때는 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그것은 그냥 절이 아니고 문장이고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것을 절이라고 하는데 절과 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속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는 만드는 재료가 다양했어. 구를 만드는 재료는 전치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ing를 가지고 동명사 구가 될 수도 있고 현재분사가 구가 될 수도 있고 to도를 가지고 투부정서구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있었죠. 이렇게 할 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는데 절은 오직 접속사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다른 문법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디 놀러 갔나 본데 어디 여행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Because the cold weather we stayed at the hotel. 틀렸죠 이 문장은. 왜 틀렸어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틀린 문장. 또 틀렸죠 그쵸?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둘 중에 틀린 문장은 없죠 이번엔.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자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는 호텔에 머물렀다. 추웠기 때문에 우리는 호텔에 머물렀다. 자, 요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엄마야? 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뭐다?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 접속사가 와서는 안 돼.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뭐가 온 거라서 접속사가 온 거라서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뗐어. 뒤에 주어동사 와야 된다고 뗐고 있는데 주어동사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주어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전치사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왜 이래? 파티 후에 우린 집에 갔다. 그 파티가 끝난 후에 우린 집에 갔다. 그 말은 after는 뭐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인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바꿔볼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3 때뭐 배웠냐면은 Don't get what called we didn't 뭐하냐 이게 We didn't stay at the hotel. 자 이번엔 무슨 뜻이에요 이번엔 추웠었지만 우리는 호텔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양보의 부사들이죠 이거 추웠지만 우리는 호텔에 안 머물었어 됐습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싶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였는지 기억나요? 뭐였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야 될 텐데 Despite the cold weather, we didn't stay at the hotel. 이런 거 배웠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예요. 그럼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보의 절이라 그러고요. 양보의 구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구와 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명사만 있는데 여기에 더우가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틀린 거예요. 다음 미추신 부분 좀 틀린 것은 해놓고 이 자리에 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거 디스파이트지 뭔 소리야. 이 전치사 와야 되는데 왜 접속 써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they rushed to the hotel. 그럼 이거 끊어있게 보면 뭐 누가 다 맨날 누가 다 찾죠. 도치된 문장이 아니면 누가 다로 시작할 거니까 they가 rushed 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구로 만들어놨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절 이게 이거는 그냥 통째로 문장이라 했는데 이거는 지금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y rushed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막 급하게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 늦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아 뒤 더 설명이 했군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절이 등위 접속사란 얘기 하네요. 이제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란 얘기를 설명하기 시작할 모양입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하기 전에 뭐 아주 간단한 거 A and B 하면서 전에 뭔 얘기한 적 있냐? 여기에 뭐면 뭐고 여기 뭐면 뭐야 된다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 명사면 여기 명사, 여기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이런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문법을 보고 주소가 뭐였냐면 병렬 구조라고 그랬어. 병렬 구조. 여기에 문장이면 문장이었어. 문장이라면 여기 문장이 왔으면 여기도 문장. 여기에 명사면 명사. 병렬 구조라고 그랬고요. 계속해서 같은 클래스가 급이 같은 애가 와야 된다면 클래스가 같은 애.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끼리 연결하는 애들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위라는 게 한글인데 같을 등자에 뭐 계급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등급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등급이 같은 거. 명사 명사 같은 등급. 형용사 형용사 같은 문장 문장 같은 등급. 그래서 얘들은 그러니까 병렬 얘들 전부 다 뭐 할 때 쓰는 거다? 병렬 구조 만들 때 쓰는 겁니다. 병렬 구조. 근데 여러분들 and, but, or, so는 많이 봤을 거야. 뭐 so는 뭐라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냐? so 앞에 뭐고 원인 오고 so 온 다음에 뒤에 결과 나오는데 보통 이거 문장이고 여기도 문장으로 표현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같은 급을 연결하기 때문에 so를 보고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for는 잘 본 적이 없죠. 자, for가 뭐 because하고 뭐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뭐 for까지 뭐 등위 접속사로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긴 한데 뭐 가끔 쓰이니까 얘도 곱살이 끼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등위 접속사란 용어가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했습니다. 같은 급의 것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말이 여기 명사면 명사, 여기 형용사면 형사, 형용사 문장이면 문장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각각의 절을 등위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didn't speak to anyone and nobody spoke to her.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얘도 완벽한 문장이고 얘도 완벽한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녀는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얘기를 안 했다. 이것도 문장이고 문장인데 문장 왔으니까 문장 와야 된다. 그 다음에 it's an old car. 그것은 낡은 차입니다. 그러나 it's very reliable 이런 단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듬직한 뭐 이런 뜻. 낡은 차지만 그건 매우 뭐 믿음직해. 그러니까 뭐 갑자기 고장 나거나 이러지 않는 튼튼한 차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얘도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도 완벽한 문장이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배웠냐? 뭐를 배웠냐? 지금 여러분들 시험 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거에 여기 어느 부분에 뭐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까? 괄호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 그렇죠? 어디에다 괄호 할 수 있다? 여기다 이렇게 괄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괄호한 문법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웠던 뭡니까? 생략이라는 문법이죠. It's an old car but very reliab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종속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서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하면 종속 접속사가 뭐야? 이러면 막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 과를 시작할 때 계속 얘기했던 그 말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문장을 막 잘라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that으로 시작하겠죠. that이나 if인지 아닌지 이런 거 시작하겠죠. 그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뭐 누가 뭐뭐 할 때를 만드는 when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를 만드는 because 이런 거 대표적인 것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만드는 that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를 만드는 얼마 전에 배운 if 같은 거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을 만드는 if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고는 종속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종속절 됐습니까? 종속절을 거느리는 절을 아 그러니까 종속절이 아닌 부분 있죠. 아까 전에 이제 주절은 내가 선생님 버전으로 뭐라고 했냐 그냥 누가 뭐뭐 한다 라고 그대로 해석되는 부분을 주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진짜 그런지는 보면 되겠죠. 여기 주절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주절이라고 써있어. 왜 주절이냐 해석해보면 누가 뭐 했다 그녀가 말했다 이 말이잖아. 뭐라고? She would do her best. 그녀가 최선을 자 이게 다 없다 치자. 이게 다 없다 치면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말이죠.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인데 대시 붙는 바람에 그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 됐고요. 얘를 종속절이라고 하는 이유 증명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거니까 What did she say? 라고 할 거 아니야. 암만 길어봤자 문장 속에 그녀가 그 말 했습니다. She said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what에 이게 지금 내가 쓰는 거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또 얘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얘가 종속절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종속절 중에서 is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정보를 좀 더 얘기할 수 있죠. 종속절이면서 무슨 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정보를 더 붙일 수 있죠. 명사절인데 said라는 동사의 무슨어니까 목적어니까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괄호 해도 된다. 겁 만드는 대신에 목적어 하고 있다는 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정보를 더 붙여보면 여기에 뭐 쳐다보면서 said하고 would하고 둘이 보면서 뭐라 그런다? 이거 이 문법의 주소는 뭐? 시제일치죠. 그렇죠?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웠던 문법 하나 더 적용해볼까? 여기 이거 는 할 수 있는 문법 얼마 전에 배웠죠. 그렇죠? 는 하고 she said 한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다 쉼표 할 거야. 그렇죠? 쉼표 다음에 뭐 하겠어? 이거 하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뭐 하겠어? I will do my best 하고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She said that she would do her best. 는 she said, I will do my best. 그렇죠? 간접화법, 직접화법. 다 연결되는 것들이죠, 문법이. 문법이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 need money, I can lend you some. 자, if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if가 이제 더 이상 만약이란 뜻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무슨 뜻도 있다?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뭐 미리 고백하자면 if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동시에 하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if를 만약이라고 해석하는 걸 if가 앞에 있을 때만 만약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if you need money, I can lend you some 이라고 해도 되지만 똑같은 문장을 뭐라고 해도 돼? I can lend you some money if you need money 라고 해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의 부사절은 앞에 시작해도 되겠지만 뒤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if는 인지 아닌지고 앞에 있는 if는 만약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보니까 뭐 네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인데 if가 있고 뭐 그러면 뭐 네가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일 수도 있고, 아 네가 만약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일 수도 있는데 I can lend you some 이랬으니까 내가 너한테 여기 money가 생겼겠죠. 내가 너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으니까 만약 네가 돈 필요하면 내가 좀 빌려줄 수 있어. 만약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고 뭐 정보가 막 써있어요. 예를 보고 종속절이라 그러고 있고요. 여기 조건이래요. 그러면 종속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렇게 있으면 너는 돈이 필요하다 인데 얘가 붙는 순간 돈이 필요하다 면 하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조건이 뭐다? 네가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선생님이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건의 부사절도 버르장머리 없이 뭘 쓰지 마라. 이거 쓰면 안 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거를 좀 쉬운 버전으로 만약 라면에 윌 넣지 마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도 윌 넣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오케이, 조건의 부사절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끊어있게 해봤더니 뭐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밑에 것도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덩어리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끊어있게 했더니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명사절이다. 자, 그 다음에 F에서 설명한 건 뭐냐, 종속절 가운데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거나 동격을 나타내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한다. 자, 요거 이제 동격을 나타내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 이제 새로운, 약 새롭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조심해야 될 문법 중에 하나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거나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이 말이야,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를 어떤, 내가 끊어있게 보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 것 같아.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 했더니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라고 해도 되고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쓴 게. 됐습니까? 어떤 동아리가 있는데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이네. 네가 의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어? 네가 의사라는 거 뭐? 앞만 길어봤자 그거 알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그건 동격이라고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녀석을 보고 뭐라 한다? 명사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명사절 당연하잖아요.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자, 명사절이 되는 방법은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했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명사절이 돼 해석으로 명사절을 찾는 방법은 누가 뭐뭐 한다에서 다다 떨어지고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도 있다 그랬고, 하나 더 얘기했는데 최근에 배운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라 했습니다. 뭐뭐 하는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뭐뭐 한다가 뭐뭐 한다라는 것이 되거나 뭐뭐 할 것이다 뭐 뭐뭐 한다가 뭐뭐 아니 뭐 누가 뭐뭐 하니가 뭐뭐 할 것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해석으로 보면. 근데 제가 해석으로 문법 공부하라고는 얘기한 적 없어. 해석만 가지고 문법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섞어서 해야 돼요. 어떤 규칙과 해석을 적절히 섞어서 해석을 가지고 잘 이해되고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석을 가지고 해도 돼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을 가지고 하는 한 가지 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명사절은 보통 앞에 명사절을 유도한 접속사, 내가 맨날 뭐라고 하는 거? 겉 만드는 대시란 말이죠. 겉 만드는 대시 쓰지만 인지 아닌지라는 것도 명사절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whether나 if를 쓰기도 한다.
얘들이 들어갔을 때 끝에 내가 맨날 관로하고 or not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or not. 난 모르겠어. 그녀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접속사 대신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도 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의 다른 설명 부분은 바로 뭐냐면, 접속사 대신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도 있다라는 것의 다른 문법 설명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간접 의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전부 다 명사절이에요. 뭐, 간접 의문문 하면, 너는 아니, 뭐, do you know? 더하기. 그녀는 어디에 사니? Where does she live? 이거 두 개 합치는 거였죠? 그럼 두 개 합치면 Do you know where she lives? 되는 거.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 됐습니까? Do you know where she lives? 되는 거. 얼마 전에 배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접 의문문도 전부 다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격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동격. 자, 동격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왜 자주 나오냐 하면요. 중요한 거 하나 한다. 비슷하게 생긴 걸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똑같이 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썼어요. 자, he told me the truth that she didn't tell. He told me the truth that he was a thief.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뭐 우리가 뭐 문법이라는 것도 어차피 뭐 문법도 뭐 무슨 수학 공식 외우고 이런 건 아니니까 어차피 다 말을 주고받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 중에 기껏해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위에 문장은 그 남자가 나한테 어떤 진실을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위에 문장 해석하면 무슨 뜻이다? 그는 나에게 그녀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말해주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그 남자는 나한테 말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자는 비밀로 했는데 그 남자는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줬다 이런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문장도 뭐 진실을 말해줬다는 얘기 똑같죠. 그렇죠? 진실을 말해줬는데 어떤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가 뭐였다? 나 사실은 도둑이야. 됐습니까?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줬는데 어떤 진실을 말해줬어? 그가 도둑이었다고. 나 사실은 도둑이었어. 나 나쁜 놈이었어. 남자친구 막 좋다고 막 한참 사귀었는데 나 사실은 범법자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두 개의 지금 똑같이 공통적으로 that이 들어있죠? 그쵸? 근데 이 두 that 중에 한 녀석은 다른 걸로 바꿨을 수 있고 한 녀석은 딴 걸로 못 바꿨어요. 자, that 뒤를 한번 볼까요? 자, 뭐 순서를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자,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밑에 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해. He was a thief. 그는 도둑이었다. 완전하죠. 그쵸? 자,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완벽한 문장입니까?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위에 문장을 나보고 끊어있게 하라 그러면 she가 told 했는데 누구한테, me한테 뭘 told 했는데 the truth를, the truth는 the truth. 자, 여기 완전해요? 완전합니까? 완전하냐고 물어보는 순간 얘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기 that 앞에 있는 이거 무슨 품사죠 이거? that 앞에 있는 품사가 명사죠? that 앞에 있는 품사가 명사인데 얘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대.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써볼까? 이렇게 쓰고 선생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 어 무서워 막 이러겠죠.
아, 무서운 문장이야. 막 이러겠죠. 그럴 거 아니야. 이 문장 왜 이렇게 무서워? 막 이럴 거 아니야. 이 문장 너무 무서운 문장이다. 막 이러죠. 이래도 무섭다 그러죠. 왜 무섭다 그럽니까? 예를 보고 자꾸.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 자꾸 쓰고 있는 예를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예를 보고. 좀비라 그랬죠. 좀비. 그렇죠? 맞습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이 문장 밑에 문장을 끊어 읽기 하면 어떻게 되는데? She got told 했는데 me한테 뭐를 더 트루트 that he was a thief 이렇게 끊기고요. 위에 문장을 끊어 읽기 하면 나는 이렇게 끊어 읽기 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어떤 진실을 말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 됐습니까? 근데 그 말은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that은 뭐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되시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이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이런 that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 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건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the truth is that he was a thief. 이건 뭔 소리야? 진실은 그가 뭐였다라는 것이, 아, 참, 미안합니다. 저 시제일치를 안 시켰네. 진실은 뭐였다? 그가 도둑이었다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진실은 그가 도둑이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동격의 대시라 그래요. 선생님이 총 8가지 대시 있다 그랬어요. 막 얘기하다 마지막에 니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곧 동격의 대시라는 거 배우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동격의 대시는 학생들이 흔하게 뭐로 자꾸 착각하느냐? 동격의 대시를 자꾸 관계대명사라고 그래 애들이. 동격의 대시를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왜 그러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 문장 해석해 보면 이래 보여. 이래 보인단 말이야. 그가 나한테 어떤 진실을 말했다? 그가 도둑이었었다라는 진실.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자꾸 이래 이렇게 해석된단 말이야. 그가 나한테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은 진실인데 어떤 진실? 그가 도둑이었다는 진실 이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내가 아까 전에 문법을 해석만 가지고 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어. 이게 대표적인 경우야.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진실 그가 도둑이었다는 진실처럼 보여.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관계대명사래. 그리고 얘를 보고 선행사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관계대명사면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근데 더 트루스 여기 어디다 집어넣을래? 놀 데가 없잖아. 왜? 내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근데 이 it이 어디 들어갈 거예요? it, he was a thief 할 거야. he, it was a thief 할 거야. he was it a thief 할 거야. he was a thief it 할 거야. 아무 데도 못 들어가요. 왜냐? 얘가 완벽하니까. 하지만 얘는 얼마든지 두 문장 분리하면 들어갈 데가 있어. 왜? 이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he told me the truth and she didn't tell it.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지금 뭐를 설명한 거야? 니들이 이제 드디어 뭘 배우게 됐다? 동격의 대사를 배우게 됐는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서 동격의 대사를 제발 관계대명사 대사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뭐 앞에 사람이니까 뭐 후로 바꿔 쓸수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동격의 대시라고 어떻게 증명했어? 동격의 대시라고 어떻게 증명했어? 컨트롤 C, 컨트롤 V 했죠.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The truth was that he was a thief. 됐습니까? 그 문장 다시 써볼까요? 문장 쓰면 그가 나한테 그가 도둑이었다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진실은 was that he was a thief 이러고 있죠. 진실은 그가 도둑이었다는 것이었다. 자, 결국 이 문장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거 그러면 이거 겉 만드는 대시죠. 겉 만드는데 결국은 따져보면 겉 만드는 대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문법책에서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겉 만드는 대시 주어나 목적어나 뭐될수 있다 그랬어요. 보호가 될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중에 뭐 하고 있습니까? 비동사 뒤에 겉 왔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고 있어? 보호가 되고 있잖아, 보호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was the truth라고 물을 거 아니야? 진실이 뭐였어? 그러니까 이건 암만 길어봤자 is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석되더라도 형용사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징은 뭘 보고 알수 있다?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했어? 끊을기 열심히 하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볼라 했더니 갈 데가 없네. 완벽하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옵니다. 마침 보호 나오네요. The problem is that we are short of time. 자, be short of 하면 뭐가 모자란, 뭐가 부족한,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이란 뜻으로 얘 얼마 전에 L로 시작하는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뭐였더라? Be short of 하고 뭐하고 같다 그랬더라? Lag이라 했죠. We lack time. Lag o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Lag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동사라 했어요. 좀 특이한 뜻의 동사다. We lack of time. Be short of time. 그래서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얘랑 붙이니까 이다죠. 그러니까 여기 보호라고 그랬어 있는 거야. 뭐가 뭐 되면 보호라고 그랬어? 것이 것이다 되면 명사 보호라고 했죠.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the problem이라고 물 거냐. 뭐가 문제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ryce, 뭐 사람 이름이네요. Bryce asked me whether I needed any help.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 뭐라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집중시켜 놓고, 자, 이 문장에 not in니, 원래 any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써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not이 있습니까? not 아니면 내 안에 not 있다가 있습니까? 없죠? 묻습니까? 다 아니죠. 그러면 얘, 그럼 선생님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야 이거 봐봐, 이거 왜 썸을 왜 써? 이거 애니지. 이거 왜 애니가 돼야 됩니까?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됩니까? Bryce asked me 더하기 did I need any help 하고 물음표 붙이는 문장이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무슨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뭐된 거예요? 이거 간접 의문문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봤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요거는 뭐 때문에 한 거냐? 아까 얘기했었죠? 무슨 의문문도, 간접 의문문도,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그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이거, 이것도 그거 할수 있네. 그쵸? 이거 되게 반갑지 않나요? 하나도 안 반가운가? 는 하고 뭐 하겠어? brace sad 할거 아니에요? sad to me 쉼표 쌍따옴표 그 다음 뭐예요? 뭐겠어? do you need any help?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맞죠? 거기서 배운 거죠 이거. 됐습니까? 직접 화법의 의문문일 때의 간접 화법 하면서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나한테 말했다. 너 도움 필요해? 물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이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아,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뭐가 신기하겠어. 그 다음, 계속해서. 종속절 가운데 이제 종속절에 더 깊이 설명 안 해야 되겠죠. 명사구를 수식하는 저 그러니까 어떤 것을 꾸미는 요를 당연히 어떤 시라고 하죠. 어떤 시절이라고 하고 그럼 그 뒤에 안 봐도 알아요. 뭔 얘기 나오겠어? 관계사절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라고 했었죠. 뭐 끊어야겠대. 맨날 이렇게 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는 두 가지 뭐가 있까?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다. 뭐 관계 대명사 하면 뭐 대신이 뭐 후니 뭐 후미니 위치니 뭐 이런 얘기죠. 가끔 후스가 있을 때도 있었고요.
됐습니까? 뭐 주격이니 소유격이니 목적격이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살포시 끝에 좀 이상한 변종 관계대명사 누구? 다른 애들은 다 형용사절인데 얘만 무슨 절이었어? 명사절이었던 거 있었죠. 됐습니까? 와시 명사절 관계, 그러니까 와시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가 되려면 뒷부분이 불완전해야 된다 그랬죠. 됐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똑같이 명사인데 that은 완벽한 게 명사된 거고요. what은 이 안에 들어있던 뭐를 꺼내서 여기다 갖다 넣어야지 돼. the thing이나 the things를 갖다 넣어야지만 완벽해지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수민이 기억나지? 그쵸? 그런 거 했던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관계부사 이건 관계사 할때 자세하게 다룰게요.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관계부사 할 때는 걍 들어가냐 두 문장 분리할 때뭐 이러면서 얘기했었어요. 뭐 여기 간단한 거 있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he enjoys 그가 즐기는데 뭘 즐긴다? 음악을 즐기죠. 음악은 음악인데 helps him relax 그가 뭐 하도록 도와주는 그가 편안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면 그가 편안해지게 도와준다죠. 그쵸? 근데 다른 절은 완벽해요. 명사절이라든지 부사절은 접속사 빼고 완벽해져요. 근데 관계대명사 절만 이렇게 해볼까? 자, 이렇게 해볼까? 위에 거? 이거 완벽했죠? 그쵸? 근데 관계대명사 절만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죠. 됐습니까? 뭐가 이 속에 변신해서 들어가줘야 돼? 얘가 암만 길어봤자 두 문장 분리. 그래서 이걸 두 문장 분리하는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뭐다? He enjoys music and it helps him relax. 이렇게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뒤에 위치 뒤에 동사 나오는 걸로 봐서 help 동사잖아. 그렇죠? 동사 나오는 걸 봐서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reason? 너 이유를 아냐 그랬어. 이유는 이유인데 Why he refused the offer? 그가 뭐 했던 이유? 그러한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 어떤 이유? 그가 제안을 offer를 refused 했던 이유를 알고 있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치나 뭐 that 같은 거못쓴 이유는 이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됐더라? 뭐 더하기 do you know the reason 더하기 he refused the offer 뭐 the reason 그가 제안을 거절했다 뭐 the reason 얘가 그냥 들어간다 얘는 그냥 들어갔죠 it이 돼서 그냥 들어갔죠 music helps 했죠 근데 뭐 the reason이었어 for the reason이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달고 들어가게 되면 선행사가 뭐 in이나 at이나 on이나 뭐 for나 뭐 in the way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전치사 달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달고 있는 명사 부사죠, 부사. 그렇죠? the room 하면 명사였는데 in the room 하니까 어디잖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여기에 뭐쓸 자리 관계 부사 쓸 자리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게 형용사절이란 얘기고요. 뒤에서는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한 모든 관계사절이 다 형용사절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 동격의 that 얘기했죠. 동격의 that 하고 관계대명사하고 해석만 가지고 뭐 이거를 구분하다 보면 잘못 실수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됐습니까?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H 뭐그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목적 빼고요. 의도로 바꾸세요. 됐습니까? 내가 왜 자꾸 목적만 여기에 지금 뭐 부사 얘기하는데 목적 나오면 내가 자꾸 의도라고 바꿉니다. 여러분들 목적이라면 목적어하고 헷갈려 하는 애들이 많다 그랬어요. 목적어로 사용되면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이 아니고. 됐습니까? 의도, 결과. 근데 의도를 도대체 왜 따로 빼놨는지 모르겠어. 이거 의도를 나타내는 말도 뭐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뭐그 외에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록 뭐뭐 하지만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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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뭐야? 뭐 때문에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됐습니까? 부사의 역할하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부사절에는 그것이 나타낸 의미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뭐뭐 이후의 접속사, 이후가 되고 싶으면 because나 as나 since 붙일 거고,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만들고 싶으면 뭐 when이나 while이나 before나 until이나 after나 as 이런 거 붙이겠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되고 싶으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뭐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rived while we were having dinner. 그렇죠? while 나오면 선생님 맨날 그리는 그림이 있죠. 참 while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얼마 전에 리디어스뱅크 할때 봤는데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긴 하지만 비록 뭐뭐 하긴 하지만 양보절처럼 쓰이기도 한다 했었죠. while의 뜻 조심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일 때 맨날 이 그림 그리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 느낌은 어떤 시제? 진행형 시제. 그 다음에 이렇게 쿡 하는 느낌은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거 도착했다. While we are having dinner, 우리가 뭐 하는 동안, 저녁 먹는 동안, 우리가 저녁 먹는 동안 도착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보가 부사절이고 때뭐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써 있는데 뭐다 집어치우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id they arrive? 아니에요. 언제 도착했니? 우리가 점심 먹는 동안.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조심해야 될 문법 중에 하나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현재가 대신할게.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you start out early that you don't have to hurry?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that 있죠? 이 that은 앞에다가 이 대답에 뭘 써도 되냐 하면은 이 대답에 뭘 써도 되냐 하면은 이거 so를 써도 돼요. So that you don't have to hurry. 얘들아, 정신 차려. 됐습니까? 자, so that이면 so that. Why don't you start out early? Why so that you don't have to hurry?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지우고 다른 글씨 써야 될게 보이죠? 됐습니까? 뭐 지우고, 이거 지우고, 뭐? 의도라 했습니다, 의도. 목적이라고 목적어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명사입니다, 그거. 목적어가 아니고 의도예요, 의도. 자, 이 so that이라는 거, so that. 선생님이 이 so that에서 전에 that이 8개가 있니? 그러면서 되게 길게 설명할 때. 되게 길게 설명할 때. 뭐 일단 뭐 1, 2, 3, 4다 생각하고 뭐도 한번 나오고 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죠. It was so cold that we stayed at the hotel.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얘를 보고 뭐 이게 몇 번째 대쯤 되냐면은 뭐한네세네 번째인가 뭐그 정도 네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대이 대선 이 뭐라면서 그랬습니까 이거. 자, 여기까지 어떻게 해석하고 매우 추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선 우리끼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이걸 보고 so that 구문이랬죠. 그러면서 뭐랑 뭐랑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에 뭐고 원인이 오고 that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배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그냥 내가 so 뭐뭐뭐 that이라고 해야 돼요. so that 구문.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여기서 파생되는 여기서 더 이제 나가면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뭐로 어떤 문법으로 연결됐냐 하면은 뭐어뭐아 이건 아니고 뒤에 can't가 없기 때문에 연결하지 말자. 이게 한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배운 대시다 그렇고 그 다음에 뭔 얘기했냐면 자 이것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는데 이걸 니들이 언제 배워갖고 중3 2학기 때 배워가지고 니들이 막 한참 신나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배워가지고
이거를 애들이 잘 모르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뭐 되게 친숙한 문장. I walk up early so that I could go there 했어요. I walk up early so that I could go there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을 거니까. 그렇죠? 내가 일찍 과거 시제에 일어났대죠. 내가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냐? 내가 거기에 갈수 있기 위해서 라는 뜻이었어요. 거기에 갈수 있기 위해서.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내가 거기에 갈수 있기 위해서. So that I could.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 하면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 did you wake up early? 왜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난 의도가 뭐 하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 갈수 있기 위하여.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그치지 않았죠? 그쵸? 여기서 내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 이런 얘기 했죠?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무슨정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근데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아, 참, 이 경우에 뭐, 여기 하면 뭐, in, 여기다가 in, 뭐야, in order, 이런 거쓸수 있는 거였죠.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go there. 또는 이거 대신에 모두 쓸수 있다 그랬어요. so as to go there. 이런 거할수 있다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되는 경우만 이게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략해서, 뭐야, 생략해서 그냥, 왜 난리 쳤네.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대신에 아까 전에 봤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o 블라블라 that 하고 so that은 다른 얘기예요. 됐습니까?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보여? 이거는 누가 내가 거기에 갈수 있었다였죠. 근데 다짜 떨어지고 내가 거기에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도를 아까 전에 교재에 보면 여기 의도라고 선생님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의도라고 고친 거 있었죠. 뭐야? 어디 갔어? 의도.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요?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또더 일찍 시작하지 않냐? 뭐 start out 하면 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일찍 시작하지 않냐? So that you don't have to hurry. 네가 뭐 하지 않기 위해 뭐할 필요 없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 없기 위해서 왜 start out early 하지 않는 거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지금 절이죠? 절이죠? 선생님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보여줬습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보여줬죠? 방금 전에 절을, 이 문법으로 하면 절을 구로 바꾼 거죠? 그쵸? 예, 이렇게 구로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절로 표현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됐습니까? 그래서, why don't you start out early? 이 부분 확 줄이면 so that you don't have to hurry 를확 줄이면 뭐라고 할수 있겠다? not to hurry 해도 되겠죠. 뭐 어떤 의미만 전달되면 돼? 서두르지 않기 위하여 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to 부정사 군대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했어요. to do에 여기 not 있잖아. not 그쵸? not 있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 서두를 필요가 없도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서두르지 않기 위하여 해도 되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하든 간에, 그쵸? 일찍 출발하는 뭡니까?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의도. 됐습니까?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소울을 쓸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일찍 출발하라고 하고 있냐? 서두를 필요가 없기 위해서 일찍 출발하는 게 어때라고 했죠. 와이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소속이 어디다? 여기 있다시피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도를 나타낸 부사 굿. 그러니까
to do는 의도를 나타낸 부사 구였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뭐로 표현한다? So that으로 표현한다. So that 해도 되고 in order that 하기도 합니다. In order that 또는 so that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관련된 문제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중 부탁, 맨날 부탁하죠. 제발 풀어보라 했어요, 여러분들. 인간 복사기, 인간 복사기 되는 게 공부가 아니라 했어요. 니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풀이할 때, 뭐가 틀렸는지 보는 거. 오케이. 오늘 문법을 조금 달릴까요? 읽기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은데. 자, 그 다음, 유닛 3. 뭐, 일단, 하나의 덩어리를 완성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좋아하는 비유로 바꾸면, 뭐의 구성 요소? 건물의 구성 요소. 이렇게 바꾸면, 건물을 만들고 싶을 때는, 건물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벽돌 유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건물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 바닥, 벽, 천장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면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할.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닛 3에서는 전부 다 무슨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이러겠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건 재료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것들이 역할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성요소 그럼 무슨어 무슨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Learning a language takes 뭐 끊을게 하라 그러면 선생님은 누가 나를 붙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뭐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time이 나왔으니까 시간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 걸린다. 근데 여기 이렇게 빠 여기 좀 뭐 형광펜 칠해놓은 것처럼 이래.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요 녀석을 보고 역할이 뭐다라고 여기 관로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뭐다? 주어다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주어를 만든 자 주어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시에 똑같은 문법이 뭐냐? 얘 암만 길어봤자 뭐됐다 이때다 이 말이에요. 그게 take란 동사 앞에 있다라는 얘기나 이게 주어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역할을 하게 만든 재료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절입니까? 굽입니까?부터 해볼까요? 절이에요? 구예요? 구죠? 그쵸? 군대 뭐 가지고 만든 구야? 뭐 이렇게 생긴 거 ing 붙었네. 이렇게 생긴 거로 만들었으면 뭐 아니면 뭔데? 현재 분사구 아니면 동명사구겠죠? 근데 당연히 얘는 현재 분사구겠어. 동명사구겠어. 현재 선생님이 분사란 말 되게 싫어하죠. 제 수업시간에 분사란 말은 뭐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했을 건데 아닌가? 1학년 때부터 됐나? 아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뭐 분사란 말은 뭐 과거분사 뭐 현재 완료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썼는데요. 분사란 말 싫어하는 이유가 뭐가 못했다는 의미인데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뜻인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내가 잘 안 쓴다 그랬고요. 얘는 뭐 형용사는 아니잖아 그 말은.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든 재료는 뭐다? 만든 재료는 동명사 절이란 말은 없죠. 동명사 군대 여기에서 뭐입니까? 요 구성 요소의 역할이라서 구성 요소 문장에서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지 역할은 뭐다? 주어를 한다. 재료는 동명사 군대 하는 일은 it 동사 앞에 있네 주어 됐습니까? 그거 시간 들어 시간 걸려. 그 다음에 계속해 두 번째 Our aim aim은 goal 하고 같은 뜻이 우리들의 목표죠. Our aim was to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뭐의 숫자를 저 a number of, the number of 뭐 어디서 본적 있네 그쵸. A number of, the number of 둘 중에 뭐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더라. A number of를 many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고 the number of는 뭐의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얘는 it이죠. 그거 줄이는 것이다. reduce 줄이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그걸 줄이는 거야. 그거 뭐 사고의 숫자 됐습니까?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사고 발생 건수를 the number of accidents를 reduce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끊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our aim was it. 우리들의 목표는 뭐였다? 그거였다 이 말이죠. 그거였다. 됐습니까?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as your aim? 너희들의 목표는 뭐였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 재료가 명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재료는 명사야. 근데 여기선 역할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역할은 뭐냐 했을 때, 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뭐 되고 있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재료는 뭔데? 재료는 명사인데, 얘도 재료는 명사예요. 그렇죠? 그 명사를 동명사 구로 만든 거고, 얘도 재료는 명사인데 하는 일은 뭐다? 보호다. 됐습니까? 그리고 보호를 만든 재료는 명사인데 누가 명사됐다? 이런 걸 보고 구라 그런다, 절이라 그런다, 구라 그러고 뭐라 그런다? 투로 만들었으니까 투부정사 구에 무슨적 용법으로서, 명사적 용법으로서 하는 역할은 뭐다? 보호다. 됐습니까? 그다음 뭐 주어 보호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 나오겠어요? 목적어 나오겠지 뭐. 됐습니까? She said that she would keep the secret. 그녀가 과거에 말했는데 그녀가 뭐할 거라고 비밀을 지킬 것이라 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이건 뭐 하는 대시고,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니까 뭐 생략할 수 있다 그랬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she say죠? 뭐라 했는데 그녀가 뭐 비밀 지킬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앞만 길어봤자 이땐 이시 된다는 얘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금. 명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근데 명사인데 만든 재료는 드디어 주어랑 동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얘를 보고 절이라 그러는데,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절이란 말 앞에 뭐라고 쓸 수도 있다? 명사 절이라고 얘기했고, 이건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하는 역할은 said라는 동사의 무슨 어다? 목적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거 주어, 보어, 목적어 밑에 설명 나오겠지만, 미리 좀저 미리 뭐좀 미리 얘기해 버리면, 주어, 보어, 목적어 이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 그럽니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 그러고요. 이것이 들어 선생님이 뭐 자꾸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보어가 필요한데 보어가 있어. 주어는 뭐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 다 필요하죠. 명령문 빼고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미리 얘기하면 여기는 뭐란 얘기를 할 거냐? 나머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식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어. 수식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시 덩어리하고 어떤 시 덩어리. 그러니까 수식어를, 여러분들 고등학생 될 거니까, 수식어는 뭐하고 뭐가 있다? 형용사 역할하는 녀석과 부사 역할하는 거, 이걸 보고 수식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뭐 수식어는 형용사랑 부사 역할하는 거다 이렇게 해봤자 뭐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서 어떤 시 역할하는 거나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부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 읽게 보면 다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뭔 얘기하냐, the letter on the table came this morning 하고 있죠. 됐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오렌지색 표현해 있는 거에 여기 이러고 해놨죠. 그쵸? 그 다음에 this morn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얘기하고 무슨 언지 맨날 얘기하죠. 이건 재료는 뭔데? 재료는 구야, 절이야. 구죠? 근데 뭐 갖고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갖고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무슨 구라 그랬어요? 전치사구라 그랬죠. 전치사구인데 하는 역할은 내가 이거 했고, 얘가 하는 일이 탁자 위에 있는 편지, 어떤 편지? 그래서 하는 역할은 뭐로써? 형용사라고만 하면, 한 단어가 니까 이거 덩어리니까 구라 했죠. 형용사구로서 무슨 역할하고 있다? 수식어 역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 it came this morning 했는데 when did it come이죠. when 그거 언제 왔는데. 그러니까 얘는 재료는 뭐로써? 부사구로서. 주어동사는 없잖아요. 부사구로서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의 역할을 하며, 그 다음에 수식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녀석 있죠? 수식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뭐, 가끔 선생님들이 이거에 이제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 봐봐. 이거 없고, 이거 없어도 문장이 돼, 이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문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근데 가끔씩 선생님들이, 자, 이거는 형용사구 수식어니까 없어도 문장은 돼. 예, 없어도 문장은 돼.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왜냐, 그거 왜냐하면 위에 거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주어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야.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주어, 동사, 아, 여기에 이제 문장의 주요 구성분 중에 뭐가 빠졌냐면, 동사는 빠졌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문장에 지금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잖아요. 이럽니다.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어서 완벽한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어. 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어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 무엇을 왔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 누가 왔다는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보어랑 목적어 필요 없어. 그래서 얘를 뭐 지우고 나서 이거 완벽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와닿을 테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왔다 이게 없었는데 어떻게 완벽한 문장입니까 이럽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문장 아니라 칩시다. 그런데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어떤 시니까 얘를 꾸며주는 역할, 장식품 같은 거. 장식품. 뭐 내가 머리에 핀을 꼽아야지, 머리에 핀을 꼽아야지 뭐 어떤 사람, 내가 핀 없으면 뭐 딴 사람 되고, 머리에 핀 꼽으면 어떤 사람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동일한 뭐 장식품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나죠. 내가 안경 벗었다고 갑자기 내가 딴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딴 사람 됐나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장식품이야. 장식품 없어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보고 그래서 장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식어. When, where, how, why 라고 이해해두세요. 얘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은 크게 주부와 서술부. 되게 어렵게 느껴지네요. 자, 이게 저렴 언어로 제가 바꿀게요. 여기까지. 자, 문장은 뭐로 구성된다? 누가 다로 구성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게 주어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뭐뭐 한다로 구성된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끊어 얘기할 때 맨날 찾는 거죠. 누가 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걸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집에서 계시는 엄마를 주부 한 그 말고 주어 부분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설명할 때. 그러니까 주어 부분과 동사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누가다가 있고 문장에는. 그 다음에 서술어 부분은 동사, 뭐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들어 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서술어 부분에 얘를 다 왜 했냐면은,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아까 얘기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에 이제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보어랑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런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는 말 그대로 하다 시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어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보어는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I am happy 하면 형용사 보호라 했죠. He is a doctor 하면 명사 보호라 했습니다.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보고 보호.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 문법 설명할 때 보호를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덩어리라고 계속 인식시켰냐면, 동사의 덩어리라고 인식시켰어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면 동사 된다. 뭐 어떤 것 앞에 비동사 오면 어떤 것이다니까 동사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우리말에는 보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어라는 개념이 아무리 뭐 보충 설명하는 말이니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보어라는 거,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보어라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를 보고 보어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주동목보를 문장의 주요 구성요소라고 하고, 얘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있다면 그걸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아까 전에 he was a thief, 보어가 들어있는 거죠.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장의 구성요소를 뭐 수식이란 말이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근데 문법책에 자꾸 수식하는 말을 수식어라고 한다 하고 제대로 풀어서 설명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수식어인지 결국은 몰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시나 형용사나 어떤 시나 또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부사라고 했죠. when, where, how, why 그 외에도 뭐 조건의 부사의 덩어리, 양보의 부사의 덩어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수식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은 없어도 문장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식어는.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두 문장을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했는데요. 뭐 이거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것보다 계속해서 이과의 메인 테마는 끊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뭐 Cindy is reading the book that won the Booker Prize. 이건 뭐 어떤 뭐 책한테 주는 상인 부커상이라고 했습니까? 책한테 주는 상입니다. 그럼 저보고 이거 끊어읽기 시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죠. 누가 다 찾죠. 그녀가 읽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면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무엇을 그 책을.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That won the Booker Prize. 뭐 했던 책? Booker Prize. 부커상을 받았던 그 책을 신디가 읽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한 누가 다 부분에 누가를 주어라 그러고 이 부분을 다라고 해석되는 뭐 동사라고 얘기해놨죠?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을 읽었는지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데 it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이 되는 이유는 이 문장 간단 버전은 Cindy is reading it이잖아. Cindy 그거 읽고 있는 중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암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 부분 때문에 it입니까? 이 부분 때문에 it입니까? 1번 때문에 it 된 거야? 2번 때문에 it 된 거야? 더북 때문에 it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자꾸 뭐라 그래? 장식품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수식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고 있다고? 부커 프라이즈를 받았던 책.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딱 듣기 싫은 몇 형식 몇 형식 이런 거 있죠. 이거 3형식 문장이죠.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음 과가 문장의 형식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려고. 아까 선생님이 올려놨던 거. 그 다음에 뭐 The man I was talking to had just arrived from Canada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보고 이 문장 끊어읽기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암만 길어봤자 he 할 거고. He had just arrived from Canada. 그러니까 그 남자가 방금 캐나다에서 도착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남자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 내가 뭐 하고 있었던,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남자가 방금 캐나다에서 도착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 이게 누가 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다. 그니까 이 부분을 주어 부분, 이 부분을 서술어 부분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왜 수식어라고 써놨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Where? 그래서 형용사로서, 부사로서, 부사로서 수식어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수식어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럼 뭐 똑같은 질문을 하면 되겠죠. 얘랑 이 부분이랑 1번하고 2번 중에 얘가 암만 길어봤자 he가 된 이유는 당연히 얘 때문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뭐다? 장식품이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수식 그러니까 뭐 여기 수식어들은 조금 더볼 필요가 있네요. 수식어들. 그러니까 무슨 재료로 수식어를 만드는 여기 다른 뭐 다른 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이두 예문 다 우연히 수식어가 좀 설명할 게 있는 문장입니다. 자, 수식어에 대해서 좀더 어떤 식으로 수식어를 만들었냐? 얘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1, 2하고 세 번째도 지금 1, 2에서 배웠던 것까지 여기서 복습 삼아 얘기하면 얘가 뭔데? 오, 절인데. 그렇죠? 절은 절인데 내가 이렇게 끊어 얘기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한 거야. 형용사 절. 그럼 형용사 절이면 얘를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관계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쭉 이제 뭔가 문법에 이렇게 뭐 하나 탁 나오면 이어서 탁 나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에 꼬리를 무는 건 얘를 그러면 생략할 수 있나 없나 하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니까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러면 얘 쳐다보면 되죠. 얘 쳐다보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쓸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데 위치나 후로 바꿔 쓸수 있으면 내가 끊어 읽기 할게 이렇게 했단 얘기고 관계사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니까 뭐 얘가 이거 어떤 식 역할하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는 형용사인데 주어 동사 있으니까 구야 절이야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형용사 절 선생님 뭘 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건지 눈치챘어요. 여기 뭐가 생략됐으니까? 후가 생략됐으니까 또는 훔이 생략됐으니까 또는 대시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대시나 후나 훔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또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관계대명사절은 항상 무슨 시 역할한다? 어떤 시 역할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왜 생략할 수 있었어요? 자, 봐봐. 여기 뒤에 얘가 있다 치고 뒤에 주어랑 동사 나오지?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여기에 있었던 후, 훔 또는 댓은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수식어도 수식어인데 이번에 얘를 보고 절이라 그러면 셀프로 딱밤 탁 때리면 되겠죠. 이게 무슨 절이야? 주어 동사 없는데 구죠. 그렇죠? 뭐 갖고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갖고 만들었으니까 무슨 구? 전치사 구라 그러죠. 전사구고 하는 역할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로서 수식어를 또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그래서 뭐 그런 거 끊어읽기에 대한 설명한 거예요. A에서는. 자, 그 다음에 B에서 뭔 얘기냐?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걸 당연히 주어라고 한다. 뭐 되게 어렵긴 한데 누가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입니다. 됐습니까?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고요. 주어는 우리말로 은는 이가, 은는 이가를 보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무슨 격 뭐라고 배웁니까? 얘를 보고 국어 시간에 아직 안 배웠나요?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주격 조사라 그런 주격 조사. 을를에게를 보고는 무슨 격 조사라 그러니까 을를에게 목적격 조사라 그러죠. 뭐뭐 다를 보고는 무슨 격 조사라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라 그러죠. 학교에서 안 배웠나요?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다.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은는 이가를 보고 주격 조사. 그러니까 그거 주어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자,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을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는데, 우리말은 뒤에 무슨 부속품을 막 갖다 끼웁니다. 그러면 어떤 부속품, 은는 이가가 붙느냐, 을을에게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덩어리의 역할이 정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어순이 필요가 없어. 뭐 나는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래도 되고요. 먹었어 나는 맛있는 밥을 오늘 아침에 이래도 상관없죠 우리말은. 왜냐하면 내가 하는 순간 먹었다를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밥을 이 붙는 순간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우리는 알아. 근데 영어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영어는 이런 은는 이가 뭐 을을에게의 역할을 뭐가 대신한다? 그 단어가 들어가는 위치가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동사죠. 동사와의 관계죠. 동사 앞에 있으면 도치된 문장이 아니면 주어죠. 그렇죠?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뭐 도치된 문장이 아니면 목적어겠죠. 됐습니까? 자, 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자, 이거 막 되게 길게 해놨는데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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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든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 암만 길어봤자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명사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북이 있다. 더북이 있는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시지.
그렇죠. 그 다음에 투 부동사 뭐 to go there 여기 있는 거 쓸게요. To tell a lie is totally unacceptable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건 완전히 용인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 하단데 이거 붙이면 뭐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들이 뭐뭐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선생님 선생님 to tell a lie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네 가지 뜻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하기 위하여, 거짓말 하기 위한, 거짓말 해서. 선생님 뭐 그렇게 얘기할까? 무슨 말인지 무슨 랩하는 것 같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뜻만 니들이 한 가지 뜻그 중에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면 어디다 넣어 갖고 와? 문장에 넣어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선생님 to tell a lie is totally unacceptable. 아, 당연히 이건 거짓말 하는 것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 야. 계속해서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된다. It is totally unacceptable.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To 부정사.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 안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totally unacceptable? 안만 길어봤자 it이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To 부정사도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동명사 여기 있네. Saving energy is the easiest way to reduce cost. 됐습니까? 여기도 to 부정사 하나 있네. 좀 다르죠 얘는. 뭔 얘기하는 거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다. 뭐 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코스트를 리듀스 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 비용 절감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란 말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the easiest way to reduce cost? 할 거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ing 형태도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이시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절? 알겠어. 대시겠지 뭐. 대다 아니면 if겠지 뭐. That she has no interest in him was obvious. 원어민이 이런 형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원어민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죠. It was obvious that she has no interest in him. 이 형태를 훨씬 좋아하죠. 방금 내가 뭐한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한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다시.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죠. It was obvious 하면 명백함입니다. 명백함. 해석하면 그녀가 그 남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obvious하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발 예습하라 그랬어. 분명히 예습. 문법을 하는데 단어에 집중하고 있으면 문법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요? 얘들아, 이거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니들이 단어 공부를 안한 거야. 문법 책에 나오는 문장은 되도록이면 쉬운 문장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 학년에 맞는 그 학년의 학생이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단어들을 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명백한가? 그녀가 그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명백하던데 이거 그건 명백해. 뭐가 명백한데? 그녀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한 문장인데 대 때문에 것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명사절로 안만 길어봤자 it 된다고. 결국 어디로 수렴한다? it으로 수렴한다. 그 외에도 뭐 남자 한 명이면 he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뭐 he, she, 뭐 they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주어가 될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재료는 명사인데 그걸로 뭘 시킬 수 있다? 재료는 벽돌인데 바닥 된다. 벽도 되겠지만. 됐습니까? 주어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다른 예문도 하면 wisdom usually comes from experience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혜는 보통 뭐로부터 온다? 경험으로부터 온다. 경험이 쌓이면 지혜가 생긴다. 뭐 이런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지혜 그거는 온다 해도 되겠죠. 그건 경험으로부터 와. 그거 뭐? 뭐 지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사도 it 되고 이것도 it 되고 이것도 it 되고 이것도 it 된다는 얘기 결국 한 거예요. 만든 방법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건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뭐 요거 두개자 요거 서로 바꿔볼까요? 이거 대신에 telling a lie 됩니까? telling a lie totally unacceptable 되죠? 이거 대신에 또 당연히 뭐 되겠다? to save도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를 하거나 to 부정사가 명사를 하면 to 부정사로 명사 만든 아니 참 주어 참 to 부정사가 주어하고 있으면 동명사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고요. 동명사가 주어하고 있으면 to 부정사 바꿔도 아무 상관없는데 보통 이런 표현은
원어민들이 잘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요런 요 지금 여기 요 문장 요 두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어지는 문법이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래서 요런 표현 대신에 it is totally unacceptable to tell a lie. 그 다음에 it was obvious that she has no interest in him.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문법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부분 설명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뭐를 누가 다 해서 누가 또는 무엇이 뭐뭐 한다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은 다를 할 차례죠. 뭐뭐 한다. 그래서 뭐뭐 한다는 뭐 당연히 뭐뭐 한다니까 됐습니까? 움직임 뭐 달린다 움직임이죠. 행복하다 상태죠. 됐습니까? 어쨌든 다죠. 다 뭐뭐 한다. 그래서 하다시 하다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동사는 시제와 태. 그래서 시제는 뭐 여러분 계속 배웠죠. 현재, 과거, 미래, 뭐 미래 완료, 뭐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뭐 had been doing, had been PP 뭐 이런 거. 능동태, 수동태. 얘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얘가 빌드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빌드를 당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빌딩이 빌드를 하겠어, 빌드를 당하겠어 이런 부분은 동사를 쳐다보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끊어있게 할 때 여기 동사네, 동사가 한 단어로 돼 있네, 여러 단어로 돼 있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수동태고 과 무슨 시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 끊어있게 보면 The students in my class read a lot of books. 그래서 누가 The student in my class가 뭐한다? read한다. 누가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read 앞에 있는 예를 보고 아까 주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끊어있게 해보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이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누가 주인공이야 둘 중에? 스튜어트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여기에 S 붙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they read a lot of 그들은 많은 책을 읽어요. 뭐 그래서 어쨌든 이 read에 빨간색 되어 있고 지금 단어 혼자 동사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 동사겠죠.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겠죠. 일반 동사고 현재 시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는 뭔 얘기하는 거냐. 학생들이 읽어요. 학생들이 읽혀요. 학생들이 얘들이 이걸 합니까? 이걸 당합니까? 해서 얘들이 이걸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를 주어로 바꾸고 싶어. 얘를 a lot of books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 lot of books are read by the student in my class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고, 동사 부분에 강조 표시해봐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왜 read라고 읽어? read의 3단면식 read, read, read인데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과거 분사라 부르고, be plus pp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능동태를 수동태로 이렇게 바꿔본 거죠. 그래서 책이 read를 하는 거야? read를 당하는 거야? 책이 읽는 거야? 읽히는 거야? 읽히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걸 보고 수동태라고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these keys were found. 그 다음에 in the 뭐 changing room. 뭐 그래서 이 열쇠들이 발견됐다. 어디에서? 옷 갈아입는 방에서. 됐습니까? 갱의실에서, changing room에서 뭔가 교환하는 방 바꾼 거. 그 탈의실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순간 줄줄이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야 돼. 만든 재료는 뭔데? 전치사군데. 뭐 where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다? 수식어다. 됐습니까? 전치사구로서 수식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열쇠들이 발견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found는 지금 find의 3단변신 find, found, found 중에서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이죠. 발견하다예요. 발견된이에요. 발견된이란 어떤 시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뀌는 어떤 시라고 맨날 얘기했어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수동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동사 부분 지금 이제 오렌지색으로 칠한 부분이 뭐랑 뭐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랬냐면 시제와 태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제는 뭘, 뭐 누구 생긴 거 보고 얘기하면 돼?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슨 시제인데 과거 시제인데 여기에 입장 바뀐 어떤 시 왔으니까 얘가 이걸 한게 아니고 당한 거다. 그래서 과거 시제 이거 were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동태는 be found가 된 거, were found가 된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이 발견을, 아, 열쇠가 발견을 했겠어, 발견되었겠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지금까지 뭐 했는지 다시 주어랑 동사했어. 계속해서 네 가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중에서 주어랑 동사했으면 이제 두개 남았죠. 목적어랑 보어 남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는 주요 구성 성분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요. 동사 뒤에 what 또는 whom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라면 재료는 뭐라 해야 돼? 당연히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만 뭐할수 있다? 목적어가 될수 있다. 재료는 명사. 명사로 I like it 할때 it을 얘기하는 거죠. 난 그것을 마음에 들어.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말로 목적격 조사 을을 또는 에게를 붙이는 거죠. 을을 에게를 붙이는데 해석만 가지고 해서는 안될 때도 있습니다. 뭐 사실 초딩들한테 얘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얘를 보고 목적어 아니에요 막 이런 애들 있어. 주어입니다 막 이런 애들 있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 은느니가 붙으면 주어고 을느에게 붙으면 목적어다 라고 막 공부하는 애들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목적어예요, 주어지, 은느니가 붙였잖아요, 은느니가. 그러니까 얘도 은느니가 붙었으니까 얘도 주어고 이가 중에 가 붙었으니까 얘도 주어입니다 막 이런 애들 있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do you like죠? 동사 뒤에 선생님은 목적어를 이렇게 설명했잖아. 동사 뒤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어지 주어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석되면 막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 또 나왔어 이거. 전부 안만 길어봤자 뭐 되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 it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예를 들어서 뭐 the book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 go there가 I want to go there 하면 I want it이죠.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그 다음에 I enjoy swimming 하면 I enjoy it이죠. 난 수영하는 거 ing 형태가 I enjoy swimming이 ing 빼, swimming 대신에 it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뭐 하는데 겉 만드는 대신에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죠. 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데 누가 뭐뭐 하다가 있는데 누가다가 있는데 그거를 안만 길어봤자 it 하려면 우리말로 해석되는 해석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하고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라는 것두 가지가 있었죠.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다. 물론 뭐 him이나 her나 이런 것들도 목적어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o, whom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 그래서 끊어 읽게 보면 have you ever seen? 너는 본적 있냐? 안만 길어봤자 그거 본적 있냐 이 말이죠. 에펠타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사가 안만 길어봤자 it 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메리가 뭐 한다? 익스펙트 한다. 기대한답니다. To get a good job. 뭐 하는 것을? 좋은 직장 얻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After graduation. 졸업 후에. 그러니까 메리는 언제 무엇을 뭐 한다? 누가 다 했고요. 무엇을 좋은 직장 얻는 것. 언제? 졸업 후에.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봐서 또 it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란 말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Mary expect죠? What does Mary expect? 무엇을 기대하니? To get a good job 하는 것을.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여러분 중학생 때 이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니? 명사적 용법이다라는 얘기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고요.
뭐에 대한 대답이니 what에 대한 대답이다가 명사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뭐 이거 보면 뭐 이런 거 하면 맨날 얘는 누구처럼 이런 얘기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고1 때 뭐 고3 때는 수험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근데 고1 때 고1 1학기 때 내가 조금 이따가 얘에 대한 얘기 하는 거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종종 뭐 많이는 아니고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스 시스터가 뭐한다? 러브즈 한다. 나만 길어봤자 쉬니까 이 속에 더즈 들어있죠. 조의 시스터가 엄청 좋아한다. Playing with her toys 하는 것을. 그쵸? 그녀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나만 길어봤자 그거 좋아한다 말이야. 그거 좋아한다.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은 수식어가 되고 있는 거죠. 부사로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수식어가 되고 있는 거죠. 얘를 보고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 we hope 우리가 뭐한다 희망한다 that you will get better soon 네가 뭐하게 되기를 네가 곧 몸이 더 좋아지게 get better 하면 뭐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거죠 곧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을 희망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e hope it이죠 우리 그거 희망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명사 했고요 여기 부정사구라고 했어요 부정사구 그러니까 만든 방법은 뭔데 to 뒤에 do를 넣었는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됐는데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이라 했죠 왜 을은 없어 무엇을 기대하는지 좋은 직장 갖는 것을 기대한다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라니까요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라고요 동사 뒤에 what does she love죠? 됐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ing 붙여서 겉 됐으니까 그러니까 ing 붙은 덩어리는 뭐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현재 분사 구 아니면 동명사 구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시가 아니고 it이 된다는 얘기는 동명사 구란 얘기고 동명사 구로 목적어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완벽한 문장이 됐 때문에 겉 돼가지고 목적어 되고 있죠 그래서 익스펙트는 누구처럼? 익스펙트는 이거 얘기한 거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통이 몇 개 있어야 돼. 네 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쵸? 그래서 뭐 거기 밖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집에 있는 뭐 오래된 물건들 정리할 때 뭐 낡은 신발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뭐 신지도 못하게 되면 너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신발 그 안에 뭐 팬티 들어있습니까? 종류별로 모아놓잖아요. 그처럼 머릿속에 뭐라고 써있어? like라고 하나 써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어? want라고 하나 써있죠? 그럼 또 뭐라고 써있어? enjoy라고 하나 써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try라고 써있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애도 있고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하는 애들이 있고 동명사만 목적어로 하는 애가 있고 둘 다 올 수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애도 있다 라고 맨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expect는 want처럼이죠 그 말은 gett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할 때는 expect to do 구조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 play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love는 like처럼 뭐뭐 하는 것 자리에 to 부정사의 명사적법과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문장의 목적어를 두 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 요거까지 딱 듣는 순간 몇 형식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몇 형식 설명하겠다? 4형식 설명하겠다는 거겠죠 4형식 목적어 두 개? 어 4형식이네 그러면 연달아서 뭐가 떠올라야 돼? 무슨 목적어하고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의미로 접근하면 뭐? 뭐라고 해석되는 거?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의미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되는 거? 무엇무엇을 뭐뭐를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문법이 하나 나와요 됐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배웠냐면 give a b 뭐 이렇게 해서 give a b 이런 구조를 했으면 a에게 b를 준다 해놓고 뭐 여기에다가 뭐 대표적인 give a b 하고 대표적인 give a b 하고 세 번째는 뭐 ask a b 할 거죠 그렇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래? make ab 할까? 선생님 지금 뭐별로 줄 세워놓은 거야? 자, 지금 사형식인데 사형식을 뭐할수 있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서 동사가 지금 목적어 몇개 갖게 돼 있는데 두개 가지게 돼 있는데 얘를 동사의 목적어 한 개로 바꾸는 방법이 give ab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give b to a. b를 준다. a에게. a에게 b를 준다를 b를 준다. a에게. 이렇게 하면 동사의 목적어로 몇 개가 됐기 때문에 한 개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to 쓰는 애들 누구 있다? show ab. 뭐 이런 거 썼어? teach ab. 기본이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했는데 이거는 뭐다? 같은 게 뭐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었다? make b for a죠. 이번엔 to가 아니고 뭐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죠. 뭐 buy ab 이런 거 있었고 cook ab, paint ab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ask ab는 뭐로 바꿔? 삼형식 할때 뭐로? ask b of a다. a에게. 에게는 에게. 그건 간접 목적어. B를 을이네. 직접 목적어였는데 사형식이었는데 B를 물어본다. A에게 할 때는 뭐 쓴다? 오브 쓴다 그랬어요. 중일 문법이야. 뭔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탐이 보트 했는데 샀는데 훔에 대한 대답이죠. 훔 누구에게? His mother에게 what? Some flowers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명한 건 뭐냐? 이거를 어떻게도 써도 된다. Tom bought some flowers for his mother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주 문법적으로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문법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아, 그때 배웠던 게 이런 거구나라고 정리하는 거라 했어요. 왜 여기 2가 붙어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가 별로 쓰지 않는 말인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 저는 이제 보호를 왜 설명 안 하냐면 우리말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뭐였냐면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he is a boy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것은 선생님 것 하면 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 남자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분명히 어떤 명사죠. 근데 얘랑 붙여서 소년이다 되고 있으니까 요런 걸 보고 얘를 보고 얘는 동사의 덩어리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 보호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문장도 있지만 he is happy 이런 문장도 있죠. 그렇죠? 그럼 he is happy는 이거는 뭐입니까? 그는 행복하다죠. 이번엔 뭐가 뭐 됐어?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왔죠. 합쳐서 어떻다가 됐잖아. 그래서 뭐가 이번엔 뭐될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이번에는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 아까 명사 보호라 했으면 이번엔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 형용사 보호라고 하겠지 뭐.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한다. 자, 뭐라고 설명했는지 봅시다. 자, 뭐 되게 뭐 쓸데없는 말 했어요. 뭐이이말 나도 이제 기억나는데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봐도 의미가 불완전한 경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시해 그냥. 됐습니까? 뭐 해볼까요? 뭐 이렇게 됐다 해볼까? 응. He is 하고 있어. 불완전하네. 됐습니까? 불완전하네. 됐습니까? 경우에 여기다가 뭐를 것을 갖다 놓어서 것이다 하든지 어떤을 갖다 놓고 어떻다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는 명사 보호라고 형용사 봤을 때 형용사 보호라고 하는데 이때 주어 동사의 의미 보충해 주는 말을 주어가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 보호랍니다. 주격 보호.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도 있다. 목적격 보호는 여러분들 뭐할때몇 형식 할때 배웠더라? 목적격 보호는 5형식 할때 배웠었어요. 예율이는 저랑 형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음 과가 형식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은 들어놓고 그때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될수 있는 것은 명사, 뭐야, 명, 해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지금 이제 막 되게 많이 써놨는데요. 얘를 좀 이렇게 모아볼까? 모아볼까? 예의 쪼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깍두기다, 얘는.
어쨌든 이거 쉽게 하겠어. 얘들 지금 전부 다 뭐 얘랑 형용사나 분사, 분사나 ing형이나 pp형 얘기하는 거로요. 지금 얘들 지금 뭐가 분사될 수 있냐? 얘들 모아서 형용사. 아까 전에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호라 했죠. 그래서 형용사나 분사구라 했죠. 형용사나 분사구는 뭐가 될 수 있다?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있죠. 얘들 그리고 대명사 보통 이거. 얘들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뭐 되는 애들? 겉. 아까 전에 겉이 겉이다 이런 거죠. 명사도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these are 했네요. 이것들 이다 했는데 물 한잔 하네요. These are my favorite pictures.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들이다, 그림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다 해놨는데 다 오렌지색인데 그 중에 특히 뭐? 요거 됐습니까? 이 문장의 해석이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들이다 인데 사진들 이란 말이 여기다가 이다부터 것이다 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격보호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보호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다? 보호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뭐 be 동사에 대해서 맨날 이런 얘기해서 be 동사의 뜻 am, is, are는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다? 이다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지금 이다 라는 뜻일 때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 할 때는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올 거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은 수식어고 보호가 될 수가 없죠.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된다. 것이 것이다 될 수 있고 어떠니 어떻다 될 수 있다 했으니까 비동사가 있다란 뜻 말고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 그때 보호를 가질 수 있고 지금은 무슨 보호다? 명사 보호고 주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있는 거예요. 자, 목적격 보호 내가 이제 하면 뭐 여기다가 선생님이 분명히 so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장 끊어야겠지만 더 뉴스가 뭐 했냐면 메이드 했어. whom, me, 어떤 상태? 해피한 상태. 그래서 그 소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So I was happy. 그 소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난 행복했어.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들어있죠. 그쵸? 맞습니까? 자, 얘를 보고 위에 설명을 하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하고 얘를 보고 주어라고 하고 얘를 보고 뭐가 뭐 됐으니까 어떠니 얘 만나서 어떻다 됐으니까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 그러죠. 여기 있는 해피는 주격 보호인데 여기 들어가니까 지금은 아까 주어였던 녀석이 뭐가 되고 있어? 아까 주어였던 녀석이 목적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주격 보호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있어?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형식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죠. 5형식은 뭐 맨날 이런 그림 그리지 않나요? 뭐 이런 그림 그렸잖아. 됐습니까? 첫 번째 유형 뭐? call a, b, so a is b. a를 b라고 불러서 a는 b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였습니까? make a 어떤 a를 지금 있는 이거죠. 이 문장하고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똑같죠. 여기 어떤 시 여기 어떤 시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첫 번째는 want a to do라서 두 번째는 make a do라서 사역동사 세 번째는 see a do 또는 doing이라서 얘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를 보고 왜 목적격 보호라고 하냐면 The news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아, 주어였던 녀석을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 됐으니까 주격 보호라고 못 부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수식어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수식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슨 시 덩어리나 형용사다 또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또는 뭐 조건이나 양보의 부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나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시 덩어리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modifie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는 있을 필요가 있는 문장에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고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했다. 근데 이걸 꾸며주는 말들을 수식어라고 하는데
수식어에는 아까 얘기했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수식어와 여기 얘기했잖아요. 어떤 시. 그 다음에 여기 뭐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되게 어렵게 해놨네요. 여기 동사, 형용사, 부자, 부사, 문장 전체 수식하려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oman by the window. 어, 또 나왔다. 아이고. 됐습니까? The woman by the window used to live in New York. 그래서 창문가에 있는 여자분은 과거에 뉴욕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안 살아요 라고 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럼 지금 이제 used to do 얘기했었습니다. 전에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왜 오렌지색 되어 있냐?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oman? 창가에 있는 여자 하고 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in New York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뭐 부사적 수식어 이러고 있는데 뭐 집어치우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살았는데? 뉴욕 살았어. 됐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the woman used to live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people who live next door are French 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들 안만 길어봐도 they죠. 그러니까 뒤에 are, y 있죠. 됐습니까? 옆집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프랑스인들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the meal was finished, Rachel made coffee. 식사가 끝났을 때 레이첼이 커피 만들었대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she make coffee죠. 커피 언제 만들었는데? 식사가 마무리됐을 때. 됐습니까? 그럼 각각 자 얘는 절이기 때문에 뭐 뭐로 만들었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절은 다 뭐로 만든다 했어요. 접속사로 만든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접속사를 보고는 얘는 이 접속사를 얘도 절이죠. 절. 절은 절인데 불완전한 절을 보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죠. 얘를 보고 관계사 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수식어를 보면 요 수식어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이거 뭐 갖고 만들었으니까 무슨 구라 부르고 전치사 구라고 부르고 하는 일은 형용사. 그 다음 얘도 재료는 똑같아. 아까 이거 전치사 구라 그랬잖아. 요걸로 만들었으니까 얘도 똑같죠. 얘도 전치사 구야. 재료는 똑같아. 근데 하는 일이 좀 달라. 얘는 어떤 식으로 얘는 부사. 됐습니까? 얘 전치사 구로서 형용사, 얘 전치사 구로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두 파트 여러분들이 곰곰이 고민하면서 됐습니까? 자, 이 문제 모르겠다. 자, 단어부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단어들이 걸림돌이 되면 이거는 문법책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요하고 쉬운 단어들이니까 여기 나온 단어들을 꼭 다 알고 3월달에 입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단어들 여러분들 이런 거 시켜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어장 같은 거 좀 이제 만드세요. 나만의 단어장을 뭐 만들어서 자주 좀 들여다보고 완벽하게 외운 건 옛날에 보면 막 씹어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막 사전 막 뜯어먹고 나 이거 다 외웠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좀 열심히 단어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